정리를 해봤고요. 이 제품은 카즈아님이 입으신 카고 스커트예요. 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벨트까지 와서 정말 괜찮은 것 같은? 그리고 샵사이더는 이렇게 여분의 단추도 넣어줍니다. 이게 참 좋아요. 이렇게. 이거 긴 팔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거는 아이브 리즈님이 입으신 걸로 알려진 요 원피스고요. 짠,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는 블랙핑크 제니님 손미수템. 그래서 조금 벨벳이라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사놨습니다. 아이브 장원영님이 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짠, 이렇게. 너무 귀엽죠? 요 털이 여기는 있고 여기 뒤까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니트 소재. 짠! 요거는 이제 아이들 미연님이 입으신 건데요.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탑을 구매했어요. 저는 이게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네요. 그리고 이거는 에스파 닝닝님이 입으신 제품입니다. 나시고요. 약간 요런 프린팅 같은 게 괜찮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있지 유나님이 입으셔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베스트셀러에 있길래 구매를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뭔가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요거는 에스파 윈터님이 입은 카고 팬츠인데요. 이런 디테일이면 이렇게 쪼이는 이 줄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선택을 해봤습니다. 사이즈는 대부분 XS몰로 시켰어요. 근데 이게 길이감이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좀 높은 신발과 함께 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.